롯데 관광 개발이고요.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? 매수가는 13,000원이고요. 비중은 네. 20%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매수가 13,000원, 비중 20%이십니다. 자,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? 송민석 전문가 예. 부탁드려요. 예,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. 저희가 롯데관광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죠. 특히 제주도에 네.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좀 상승 여력이 네. 충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은 좀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좀 쭉 보고 가세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네.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네네. 차트 보시게 되면요. 하단 구간을 그래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가격대로는 네. 뭐 만 원 이하죠. 그러니까 9천에서 8천원대 견고하게 지켜주고 네.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할 건데 그럼 상승의 네. 다음 저항권이 이제 15,000원권이에요, 어머니. 그러니까 네. 15,000원에서는 그래도 비중이 20%이시니까 한 10%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그 뒤에 네. 추후 흐름을 보자.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 아, 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 투매는 하면 안 될까요? 예?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? 아니요, 비중 20%이시니까요. 네. 그냥 추가 그 금액으로 지금 현 시장에 그래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좀 기다리시면 되고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잖아요. 네.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